와, 자, 완전 내기 대박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흥무농부입니다. 오늘은 원형 통발에다가요 낚시가에서 구입한 지렁이를 갖다가 이용해서 지푸 산속 계곡 가서 물고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궁금하시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먼저 미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미끼 만드는 거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저 이렇게 미끼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 만들어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는 일급수 계곡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와서 통발로 계곡 물고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오늘 포인트가요. 자, 하나는 저 위에 이렇게 웅덩이입니다. 여기다가 통발을 하나 설치하고요. 하나는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 가운데다가 통발을 설치하겠습니다. 미키가 낚시가게 지렁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는 계곡입니다. 오늘은 낚시가게 지렁이를 이용해서 계곡 물고기를 잡아볼 생각입니다. 이 지렁인데요, 이렇게 돌로 이겨주십시오. 이렇게 이겨준 다음에 자, 지렁이를 넣어주고요, 돌을 큰 걸 놓겠습니다. 비가 온다니까. 자, 놓고요. 자,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 저기 나무 밑에다가 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첫 번째 통발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통발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렁이를요, 똑같지만 뭐 이렇게 돌로 이기고요. 낚시가의 지렁이입니다. 자, 통발. 미끼 놓고요. 돌을 양쪽으로 넣어주십시오. 이거 넣겠습니다. 자, 자꾸 잠그고요. 항상 이렇게 흘러가게 설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요, 낚시가에서 구입한 지렁이를 갖다가 시골 농부 포인트로 와서 통발을 설치했습니다.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봤고요, 여러분. 자, 혼자 왔습니다. 어우, 좀 더 봐야 되네. 자, 봤고.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무거진 쪽이고요. 자,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입니다. 자, 걷어볼게요. 으쓱. 이야, 좀 많이 잡혀. 이야, 완전 대형 메기입니다. 와, 자, 한번 걷어볼게요. 자, 쏟아보겠습니다. 이야, 보십시오. 여기. 와, 메기가 펄떡펄떡 뜁니다. 와서 이렇게 여름철에 물놀이 오셔갖고 통발 미끼는요, 지렁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 돌멩이 빼고요. 자, 이게 대형 통발인데 하나 흠이 고기가 뺄 때가 좀 나빠요. 자, 보십시오. 자, 몇 마리 된 것 같습니까? 한 10마리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
자, 한번 골라 볼게요. 자, 한 마리. 자, 한 마리. 두 마리. 대형 메기. 와, 커요, 여러분. 두 마리.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요. 요. 세 마리. 네 마리. 자,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자, 여덟 마리 잡았습니다. 자, 통발 하나에 와서 여덟 마리 잡으면 많이 잡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여름철에 물놀이나 철려 보셔갖고 계곡물고기 미끼는 지렁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자, 첫 번째 통발 걷었으니까 두 번째 통발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통발입니다. 이렇게 누거진 쪽이고요. 시골 농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고여있고요. 요 버드나무 밑에다가 설치했습니다. 자, 걷어볼게요, 여러분. 으쌰! 야, 대박이다, 완전. 야, 이렇게 보여만나. 예, 이렇게 물고기 잡으시는 때는요, 지렁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쏟아볼게요, 여러분. 자꾸 열고. 혼자 왔으니까 좀 미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돌 빼고요. 자, 돌 빼고. 자, 몇 마리 된 것 같습니까? 요. 오, 파파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물고기 잡습니다. 깊은 산속 계곡 가서도 이렇게 메기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미끼는 지렁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 쏟아볼게요, 여러분. 자. 어허, 몇 마리 된 것 같습니까? 아, 지렁입니다. 보십시오, 요. 야, 한 15마리에서 한 20마리 됩니다, 여러분. 완전 대형 미기만 잡았습니다, 여러분. 야, 시청자님들도 이렇게 여름철에 물놀이 오셨을 때는 미끼가, 지렁이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꺽진데, 이거 너무 적죠? 이건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자, 살려줍니다. 자, 음식할 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계곡 가서요, 통발로 이렇게 메기 잡았습니다. 자, 손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미끼가 야식가의 지렁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마철입니다. 비가 좀 들어와서 깊은 산속 계곡 가서요, 장마철에 올라오는 물고기를 통발로 잡았습니다. 미끼가 나시가의 지렁입니다. 나시가의 지렁이 이용하시면 계곡 물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작은 고기는 방생하고요, 이렇게 큰 메기 한 10마리만 매운탕 끓여서 맛있는 한 끼 해결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크죠, 여러분. 대형 메기입니다, 아주. 와, 한번 뭐 맛 좀 볼게요, 여러분. 이게 완전 여름철 보양식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와, 맛있습니다, 여러분. 와. 이게 뼈 잡고요, 이게 쭉 내리면 됩니다. 어휴. 쭉 내리면 살만 남아요. 요 대형 백입니다, 여러분. 먹어볼게요.
그 시청자님들도 여름철 물놀이 오실 때 통발로 날씨가의 지형 이용해서 배고물고기 잡아 드셔보세요. 정말 잡힙니다. 포인트가 뭐 따로 있는 게 방향이 있듯이 시골 농부 따라서 하시면은 물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던진다고 고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통발을 놓으셔야 되면 물고기가 잡혀요. 자, 국물입니다. 참,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요 날. 자, 먹어볼게요. 아. 시청자님들도 저가 이제 이벤트는 구독자님들하고 한번 쪽돼지를 한 마리와 통발 한 마리 할 텐데 지금은 못하고 한 가을부터는 날짜 정한 다음에 구독자님들과 함께 통발하고요 쪽돼지라고 구멍치기 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이렇게 매운탕을 끓여서 먹으면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고급 버전입니다. 이거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한 물이 줄으면은 통발을 놓으면 물고기 잘 잡혀요. 이 가평에 오시면은 뭐 저가 전화번호 아시면은 가평에 오시면 성의껏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국물도 끝내주고요. 어우, 매워. 자, 먹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시청자님 여러분,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